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89명 늘면서 사흘째 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만 70%의 확진자가 집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국내 사례 짚어보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시장과 음식점, 노래교실과 관련해서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재래시장에서는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34명이 됐습니다. 상인이 23명이고 가족과 지인이 11명입니다. 종로구의 음식점과 노래교실 관련해서도 어제 15명의 추가 확진이 확인되며 누적 확진자는 모두 204명이 됐습니다. 이 밖에 경기 수원시의 요양원, 화성시의 학원, 안양시의 종교시설 등에서도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네, 방역당국은 이번 유행이 올해 세 차례 유행 중 가장 큰 규모라면서 지난 2주간의 확진자 발생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10일까지 2주간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39.1%에 달했습니다. 경기는 26%, 인천 5.1% 등 이 수도권에서만 70.2%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감염 경로 현황은 확진자 접촉이 40.1%로 가장 높았고 지역 집단 발생이 28.4%로 뒤를 이었습니다. 당국은 집단 감염이 상점과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사람 간 접촉이 발생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 곳곳에서 150여 개의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됩니다. 의심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11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689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은 673명, 해외 유입 사례는 16명입니다. 서울에서 210명, 경기에서 225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인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